안녕하세요, 어차밍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오늘 오전 10시에 저의 시즌2 밀키트가 릴리즈되었습니다. 마이셰프 라이프 멘토리 그리고 허참이 함께 만드는 이번 시즌2 새로운 메뉴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가지 메뉴입니다. 이번에도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뉴 구상까지 여러 번의 피드백을 거쳐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두 가지 메뉴고요. 반약하다는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최대한 불 안 쓰고 요리하는 여름 요리, 그래서 이제 미사장 초대해가지고 한번 해먹어봤던 요리입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워낙에 소스를 만드는 게 번잡스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채소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준비하기가 사실 1인 가구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키트로 구성하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고요. 최근에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선보였던 새우 매생이 크림 파스타입니다. 근데 댓글에 이거 밀키트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 댓글 보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맛 좋은 밀키트 두 가지 반약하다부터 먼저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럼 받아보시면 이번에도 선착순으로 증정이 되는 이 나와 친해지는 하루 만들기 루틴 카드가 먼저 보입니다. 라이프 멘토리 인스타그램 참고하시면은 맞짱마다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지만 전 시즌 루틴 카드를 다 모았을 때 응모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들어있나 볼까요? 먼저 빵, 오이, 당근, 파프리카, 적양파, 그냥 양파, 알배추, 단호박, 표고버섯. 가장 중요한 내용물인 반약하우다 소스, 그리고 소스에 들어가는 버터입니다. 풍성한 느낌이 났으면 했고, 담아놨을 때 색깔도 다채로웠으면 했고, 식감도 다양했으면 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의견 교류와 피드백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반약하우다 밑준비는 사실 거의 다 되어 있고, 구울 야채들만 구워주고 소스만 데워주면 되고 빵 썰어서 구워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만화에 나올 것 같이 생긴 이 빵부터 한번 썰어서 프라이팬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냄새, 벌써 맛있는 냄새. 늘 너무 센 불은 좋지 않습니다. 오이를 두르고 굽거나 버터를 두르고 구워도 바삭바삭하고 맛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마른 팬에다가 굽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마른 팬에다가 빵을 구워줄게요. 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거든요. 뭘 딱히 안 둘러도 바삭바삭해집니다. 잘 구워진 빵을 옮겨놓고 하나만 지금 먹고 싶다. 칼에 냄새가 덜 배이는 아이부터 썰어주는 게 늘 좋습니다. 그러면 오이부터 써는 게 좋습니다. 그냥 찍어 먹기 좋은 야채 스틱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4등분 해도 되고 이렇게 더 얇게 썰어도 돼요. 당근도 사실 굽고 싶으면 구워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완전 취향의 영역인 거니까 버섯이나 단호박 같이 꼭 익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익혀야겠지만 저는 양파 같은 경우에도 생양파를 따뜻한 소스에 찍어 먹어도 그게 또 아삭하고 맛있기 때문에 다 안 구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다리 따고 반, 4분의 1, 4분의 1 해서 버섯은 이렇게 이미 잘 썰려 있기 때문에 전혀 뭐 해줄 필요가 없고 양파를 날로 먹을 애들을 이렇게 사실 날로 먹는 게 여기 정도가 날로 먹기 편하고 얘는 소갈머리만 빼가지고 구워줘야지. 그리고 얘는 그냥 통째로 구울 겁니다. 알배추는 해서 여기 꼬다리만 따주고 여기 좀 큼직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반으로 뚝딱 잘라주면 훨씬 먹기가 편합니다. 자, 그럼 야채를 굽기 전에 저는 소스부터 일단 전자레인지에 돌려놓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집에 당연히 폭류 이 기구가 없을 수 있어요. 꼭 여기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열 그릇에다가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파니아카우다 소스를 소스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스 양을 엄청 여러 번 피드백을 해서 늘렸습니다. 소스가 중요하니까. 이 안에 이제 제가 그때 해 먹었던 것처럼 뭐 엔초비랑 두유랑 올리브유랑 어쩌고 저쩌고가 다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간단하게 우리는 짜놓기만 하면 된다. 버터향 넣어주고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소스가 전자레인지에서 어우러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마른 팬에 야채를 굽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을 두르고 구워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소스에 이제 버터가 들어가기도 해서 얘네가 좀 기름기가 있는 것보다는 담백하게 구워졌을 때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마른 팬에 굽는 게더 맛있더라. 일단 배추부터 구울 거예요.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있고 그럴 때 취미생활로 많이 해소를 하잖아요. 집 밖에도 잘못 나가니까. 밀키트를 만들어 보니까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하는 미니어처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하나의 작은 결과물을 만들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것도 기분이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나와 좀더 친해지는 습관. 밀키트로 들여보기.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로 저도 언니처럼 채소를 맛있게 먹는 습관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그럴 때 처음에는 야채 맛보다 소스 맛에 집중해서 드셔보시라고 한단 말이죠. 딱 좋은 메뉴. 플레이팅 팁이라면 파프리카 옆에 바로 단호박을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버섯을 놓는다거나 중간에 배추를 놓는다거나 해서 배색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게더 다채로워 보일 수 있는 팁입니다. 이야. 단호박 다 익었는지 보려면 살짝 눌러보면 멜롱멜롱해졌으면 다 익은 겁니다. 따끈하게 구워졌군요. 바냐카우다 플래터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새우 매생이 크림 파스타를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루틴 카드. 갯가재하고 새우가 들어있는데 이 패키지에 보면 갯가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왜두 개가 들어있는가? 이 갯가재가 중량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라 작은 거두 마리가 들어가거나 큰거한 마리가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중량은 맞춰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두 개가 들어있어도 놀라지 마시고. 요 새우, 두유, 요 소스, 크림 소스, 그리고 면, 양파하고 마늘, 청양고추, 동결건조 매생이 이렇게 블럭이 들어가 있고요. 김 분말, 파마산 치즈, 시즈닝 소금, 그리고 올리브유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크림 소스를 두유를 한번 흔들어서 더 부어주고 무가당 두유입니다. 물을 50ml, 이 정도? 그리고 매생이를 넣어줄 건데 가위로 그냥 이렇게 해서 넣어주거든요. 최대한 부슬부슬 해가지고 넣어주고 저어주면서 약간 덩어리가 있는 애들을 살살 이렇게 옆으로 눌러서 풀어줍니다. 마늘은 포장지에는 얇게 편을 내라고 돼 있는데 저는 마늘 맛이 더 많이 나는 게 좋아서 다져서 넣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취향껏. 칼 옆면으로 후드려 펴주고 짭짭짭 요 정도 다져서 두고 청양고추는 배 가위로 청양고추의 개운한 매운맛이 너무 중독적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라주고 자, 이렇게 밑재료 준비가 다 됐고요. 새우랑 가재는 1차 세척이 이미 되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봉투에서 꺼내서 간단히 헹궈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볶아서 면 삶아서 합쳐서 이렇게 익혀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 끓으면 소금 한이 정도 촥 넣고 링귀니 면을 쪼라락 넣어줍니다. 면 삶을 때 오일 같은 거안 넣어도 돼요.
그냥 중간중간에 저어주면 안 붓고 잘 익습니다. 면이 9분 동안 끓는 동안 약불에 올리브유를 3분의 2 가량, 여기에 마늘, 청양고추, 양파. 자, 그럼 이제 시즈닝을 호로록 넣고. 아, 맛있는 냄새 나. 매운 고추를 볶을 때는 항상 창문 잘 열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셔야 돼요. 이 새우를 꼭 칵테일 새우가 아닌 이렇게 꼬리까지 있는 새우를 쓰고 싶어서 꼭 이 새우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바쁘죠? 자, 그 다음에 소스를 싹 저어줍니다. 소스가 끓어오를 때까지. 이쯤에 면을 건져서 체 거르고 보글보글 끓는 소스에 투하 싹싹 저어줍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면 입기 완전 지금 대박. 지금 딱 돌려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우선 부어요. 이 플레이팅에 좀 포인트가 되는 애들이니까 뒤집어주고 김 파우더를 반만, 어차피 비빌 거지만 이쁘게 파마산 치즈 이렇게 일자로다가 올리브유를 눌러주면 끝! 반약하우다랑 같이 세팅을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차밍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셰프와 라이프 멘터리 허차밍이 함께하는 시즌2 밀키트, 이번 메뉴는 새우 매생이 크림 파스타입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반약하우다입니다. 반약하우다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쵸? 반약하우다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엔초비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또 야채도 막 다글다글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시도를 안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스가 그냥 팩으로 나와 있는 거를 붓고 버터 넣어서 같이 이렇게 데우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비벼볼까요? 이 위에는 김가루하고 파마산 치즈 꼬닥하게 비벼줍니다. 먹어볼게요. 이 매생이랑 김향이 주는 향긋한 바다의 초록향, 푹신한 그 향이 너무 잘 어울리고, 크림도 그냥 크림하고 두유 두 가지로 크림 향을 냈기 때문에 콩 단백질의 고소함도 있으면서 크림의 풍부함도 놓치지 않았다. 새우. 반약하우다는 따뜻한 목욕이라는 뜻이래요. 너무 좋은데? 우리 이 바삭한 빵한테 따뜻한 목욕 한번 시켜줘볼까? 빵이 들어가서 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채소만 있으면 너무 빨리 꺼질 수 있으니까. 세트로 구성되었을 때 또 좋은 점이, 빵이 있잖아. 빵을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어. 반약하우다 소스는 무슨 맛인가요? 라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엔초비의 감칠맛
두유의 고소함 그리고 이제 버터의 또 그 고소한 향 등등등이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칠맛 있게 짭짤하면서 중독성 있게 계속 뭐든 찍어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맛. 이 오이가 있는데 사실 오이를 따뜻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굉장히 새로운? 해본 적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게 뭐야? 할 수도 있는? 근데 나는 이 차가운 아삭함이랑 따뜻한 소스가 품어주는 맛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반야카우다 소스 활용법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감자튀김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었고 뭘 찍어 먹어도 맛있는 소스라서 손가락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 치아바타 찍어 먹어도 맛있을까요? 아이, 맛있지. 치아바타 찍어 먹으면 당연히 맛있죠. 김부각 찍어 먹어도 맛있을 듯. 와. 보자기는 50cm, 50cm로 제작했습니다. 넉넉하게 여기저기에 쓰기 좋도록. 아, 나 좀 방금 좀 무서운 상상 해버렸다. 이 파스타를 소스에 살짝 찍어 먹으면 어떨까? 와우! 야우! 이미 냄새가 맛있어. 맛있어. 세트로 드시는 분들은 한번 꼭 찍어 먹어보세요. 자, 이 갯가재 일단 머리랑 뚝딱 분리를 해줍니다. 이 머리 뚜껑이랑 밑뚜껑을 또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그럼 요 안에 이 새우 머리 육수가 있어요. 얘는 여기 다시 파스타로 돌려보내주고 안에 있는 거 살짝 긁어서 껍질 빼주고 여기 안에도 이 내장 살짝 긁어주고 한번 즙 쫙 빨아가지고 덩크. 그리고 요 알맹이 살. 요 알맹이 살은 쏙 빠져. 그럼 여기 이렇게 갯가재 안에 있던 육즙이 또 또르륵 나왔으니까 얘를 또 즐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워풀하게 말아서 조금 더 풍미가 깊은 한 입을 예스! 맛있다. 갯가재 특유의 그 더 깊은 그 내장 맛. 1차 메뉴 단종되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시즌1도 단종 아직 걱정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많이 사랑해서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딱 여기에 와인을 곁들이면 누구야? 쩝쩝박사 나와. 꿀팁 하나. 미나리 잎사귀를 같이 먹어. 진짜 맛있어. 반야카우다는 되게 좋은 점이 그냥 내 냉장고에 채소가 좀 남은 거를 다 꺼내놓고 그냥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최고? 왜냐면 뭐든지 찍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면 마지막 한 입이에요. 남은 새우들은 반야카우다 소스를 찍어 먹어야지. 치얼스. 삼형님 밀키트가 살벌하게 끝장나는 이유. 두 종 한 번에 사서 한 번에 같이 먹어야 느낄 수 있는 울림이 있음. 치밀해 당신. 당신 치밀해. 당신이야말로 나를 아주 치밀하게 파악했어. 메뉴 두 종을 같이 먹을 때의 장점이 있도록 항상 메뉴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예리한 걸. 파스타 소스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요? 실제로 밥을 약간 졸이면서 리조또처럼 만들어서도 먹어봤거든요. 맛있었으니까. 어차밍 밀키트 바로 공양 세트.
손수건 구매는 세트 구성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한정으로 옵션에 추가 구매하실 수 있는 세트거든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한 대여섯 번 엎으면서 그렸다 라는 점까지 참고하면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굿즈 중에 이런 좀 보자기 같이, 면 보자기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너무 활용도가 없으면 아무래도 보관만 하다가 끝나게 되니까 휘뚜루마뚜루 잘 쓸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언니 나 접시 비우니까 들어왔다고. 아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도 아직 비우고 있는 중. 자, 이제 비웠다. 너무 귀엽다. 내가 그렸지만 너무 귀여워. 나만의 작은 피크닉이라는 주제를 담아서 그려봤습니다. 이 보자기도 이제 그래서 그 나의 작은 피크닉에 함께 할 수 있는 피크닉 용품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요. 메뉴 두 가지 한번 먼저 보여드려보는, 맛있게 먹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렵지만